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경수 전 도지사에 대해서 이번 8.15 때 복권시킬 예정이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러면 김경수 지사가 피선거권 얻게 되고 대선 출마도 가능한 상황이 돼요.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설 그리고 한동훈 견제설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왜 갑자기 복권을 시키겠다 이런 소식을 들고 나왔을까요? 그 뭐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난 네가 뭐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 있잖아요. 네. 거꾸로 윤석열은 네. 난 한동훈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아.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네가 싫어하는 일이라면. 난 하니 뭐. 하니 싫어할 거 아니야 한동훈이가. 네. 아 그러니까 할 거죠. 뭐 한동훈 견제설에 한 표. 네, 한 표. 아 이것 때문에 지금 국힘당 내부가 난리가 났거든요. 당원 네네. 게시판이 난리더라고요. 한동훈은 반대하잖아요. 한동훈은 반대하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지지자들은 윤석열 무슨 생각이야? 문재인 그치. 지금 뭐 충성파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네. 민주당 쪽에 유력 대권 주자를 원래는 해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윤석열은 한동훈만 보여. 아 한동훈만 날리고 싶다. 한동훈을 위해서라면 뭐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네. 아 그럼 윤석열은 진짜 네. 진지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네. 영원히 통일 대통령을 하고 싶은 게 진짜 그렇죠. 여전한 꿈인 건가요? 그런 망상이 있는 거죠. 아 한동훈도 제끼고 다 날려버리고. 야 한동훈 견제설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다. 한동훈 견제를 김경수를 복권시켜 주는 거는. 야, 정말 나경원과 한동훈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가 붙었다가 네. 김경수 도지사.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를 그 견제하기 위해서 복권한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봤는데 있겠죠. 그거보다는 네. 이제 감정적으로는 한동훈이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만한 인물을 많이 내세울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조국, 김경수, 뭐 김동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마 한동훈은 그 중에 한두 명을 보수 대연합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차원에서라도 니들끼리 싸워라 뭐 이런 차원에 세울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 한동훈이다. 윤석열이 워낙 한동훈 싫어해서 이게 근데 가능성이 있어. 한동훈이 열받을 일을 꼭 하려고 하는. 네. 근데 요새 왜 이렇게 한동훈 조용하죠? 네? 왜 이렇게 조용하죠? 당대표 됐잖아요. 네. 일단 네. 한시름 누 거죠. 아 일단 좀 쉬고 네, 화장해야지 또. 한동훈이 무슨 전략을 짭니까? 전략 이런 게 없는 사람. 가슴에 넣는 뽕 만들고 있을 수도 아, 이게 걸려가지고. 아유, 정말. 새로 이제 여러 가지 뽕을 만드느라고. 네 알겠습니다.